이랑 안 헤어지면은 뭐 자살을 한다든지 안 좋은 말씀까지 네. 심하게 안 헤어지면 난 네. 정말 네. 안 살 거라고. 근데 엄마 입장도 그러실 수 있죠. 혹시 어머니 나오셨나요? 사실은 저희 엄마가 안 나오시려고 막 지금도 가려는 거 붙잡았어요. 왜요? 네. 막 전국에 막 창피 준다고.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. 엄마 여기 충분히 네, 계세요. 어머니 어디 계세요? 아 어머니. 어머니. 어려운 걸음 해주셨네. 안녕하세요. 21년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이제 사귄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? 너무 막 진짜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요. 그냥 모녀지간 끊자. 연락하지 말아라. 아들 같은 사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지. 친구가 친구가 아니면은 제가 그랬어요. 진짜로 뭐 저 사람이 내 딸을 꼬셨구나. 애를 그렇게 했구나. 진짜 보고 싶지도 않았고. 근데 지금도 못마땅하세요?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. 지금 이제 5월달에 결혼하니까. 안 그래요. 네? 왜 그러냐면 전에 했던 모습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제가 눈여겨서 봤어요. 그리고 구정 때도 편지를 제가 마음으로 썼어요. 진심이 느껴지게. 네. 그 편지 보고 제가 마음이 솔직히 바뀌었어요. 나이가 아니고 나를 이해를 하더라고요. 내 걱정을 하고 내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게 느껴졌었어요, 솔직히. 아유, 장모님 고맙습니다. 한마디 해요. 장모님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살아. 그게 눈을 열심히 살아. 그게 눈을 눈을 안 마주치셔. 예. 눈을 잘 안 마주쳐요. 그러니까 장모님 옆에 동생인가요? 누구예요? 저 여동생. 여동생. 아, 네. 여동생. 예, 형부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? 아니요. 저랑 저 남자친구랑 언니랑 2대2 데이트를 했어요.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? 어디요? 23살이요. 23살. 했는데요? 순천 영화 세트장을 갔어요. 예. 근데 교복 입고 좀 옛날 그런 식의 분위기잖아요. 교복 입으면은 가방을 뒤로 제쳐보라. 다 알고 있구나 그거. 네, 그런 식으로 막 설명도 하고 같이 막 노래방도 가면은 좀 모르는 노래를 하시니까. 세대마다 듣는 노래가 다르니까. 모르죠. 이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있죠.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런 것 때문에 살짝. KBS.